은행의 가계대출에서 금리 10%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부실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가 10%를 넘는 대출의 비중이 3.8%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1월에 4.3%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2% 이상의 금리를 내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해당 대출 비중은 2008년 12월부터 1%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8월 2.2%로 치솟은 이후 한달 만에 다시 0.4%포인트가 올라 2.6%를 기록했습니다. 고금리 대출 비중이 이같이 확대된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은 줄이고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7월 연 5.46%에서 8월에는 5.58%, 9월에는 5.66%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대출금리가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. 가계빚이 천조를 육박하면서 가계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묘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CBS 뉴스 유병수입니다.